석구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영상처럼 픽업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어떤 줄은 제대로 나고 어떤 줄은 소리가 잘 안 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그 영상처럼 어떤 줄은 소리가 되게 세게 나고 어떤 줄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하는 건 픽업 밸런스의 문제입니다. 이 밸런스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새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줄은 풀어놨는데요. 픽업 기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피에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피에조 방식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쇠 막대가 하나 이제 새드 밑에 깔리게 됩니다. 이 피에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끈 재질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막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새들 밑에 이렇게 피에조가 깔려서 이런 식으로 새들이 눌려져 있을 때 이제 이 기타줄을 튕겼을 때 새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신호가 피에조를 통해서 앰프로 출력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새들과 피에조가 밀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들을 가공했을 때 이 밑면이 깨끗하게 가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피에조가 있다면 새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밀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국 그 밀착되지 않는 부분에서 픽업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심하게 굴곡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움푹 파여 있고 이쪽은 우둘투둘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밀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픽업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줄은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고 또 어떤 줄은 소리가 거의 안 들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밑면은 고르게 갈렸다 해도 지금 옆으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다. 그럴 때도 피에조에 밀착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밸런스는 엉망이 되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새들은 사실상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심하게 깎아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점이다 보니까 요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정밀 일자자입니다. 이거 되게 비쌉니다. 요거 쇠덩이 하나가 너무 비싼데 그런데 모든 집에 요런 초정밀 일자자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자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일반 자와 새들의 밑면을 대고 형광등 같은 곳에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새들과 자 사이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새들의 밑면이 고르지 않다는 거겠죠. 새들과 피에조가 밀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봤을 때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밑면을 고르게 갈아낸 후에 꽂으시면 밸런스가 맞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픽업 밸런스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이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통기타 이야기로 기타를 갖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문제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